한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역사 하는데 근현대사에서 여러 가지로 해서 구분해서 외워야 돼요. 정확하게 이게 좌파인지 이게 민족주의 계열인지 이게 우파인지 이건 미국 계열이고 이건 소련 계열이고 이거는 민족주의 계열은 두 개로 나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국민주의인지 아니면 왕권주의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는 구분을 하면서 외워줘야 돼요. 자, 보세요.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만주사변은 만주에서 1931년, 30년, 40년 사이죠. 그러면 말살기 들어가죠. 만주에서 전쟁 일으킨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중국 공격해버렸죠. 그러니까 한중연합 할 수밖에 없죠. 됐나요? 자, 양세봉 피살되고 34년에 전리품 분배해서 중국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쇠퇴하기도 하고 전쟁 나면 그렇잖아요. 전쟁 이기면 무기도 갖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지청청 주도하에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해가지고 한국 광복군이 되었다. 이렇게. 한국 광복군. 되세요? 자, 남만주하고 북만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간도라고 했잖아요. 간도. 여기는 연해주고 여기는 만주. 그럼 여기 남만주하고 북만주죠. 됐어요? 요 그림에서. 자, 남만주에는 혁명군이야. 양세봉 피살됐다고 했잖아, 여기서. 그죠? 중국 의용군하고. 그러면 혁명군이니까 여기도 중국 공산 계열이겠죠. 영릉과 홍경성, 영홍. 자, 한국 독립당은 지청천 계열이다. 그래서 호로군하고, 중국 호로군하고, 중국 부대 호로군하고 겹쳐서 쌍, 경, 사, 동, 대, 요 다섯 개죠. 이거 시험 꼭 나오겠죠, 그죠? 이름으로. 됐어요? 하나하나도 나중에 알아봐야 되지만, 어쨌든 다섯 개고, 여기 영릉가하고 보니까 이게 영홍, 홍영, 홍영. 요꼭 기억해야 돼요. 요 다섯 개랑 안 헷갈려나봐요. 자, 사회주의 계열에서, 요 보세요. 민족주의 계열이고, 이거는 민족주의 계열이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만주사변 일어나고, 항일 유격대입니다, 유격대. 사회주의 계열. 그러다가 인민이야, 인민. 인민혁명군. 공산당 한일 유격대가 합쳐진 거지. 만주 지역에서 자치하고 토지 개혁하고 항일연군, 항일 유격대 투장을 되고 반일 감정 생기고 뭐 민족은 아닌데 사상적으로 어쨌든 국내 진공작전도 했네요. 여기는 광복회네요, 광복회. 천도교 민족주의 계열도 합친 거네요, 그죠? 이렇게 합쳐서 만든 게 광복회예요. 여기는 뭐예요? 광복군이고, 요거는 뭐라고요? 광복회고. 이거 다 기준으로 해야 돼요. 나눠서. 차이로. 나중에 따로따로, 요런 조직들, 요거는 뭐다, 요거는 뭐다, 이렇게 다 써놔야 된다고. 조선 광복회는 김일성이다. 좀 시험 문제 잘안날 수도 있겠지. 김일성 문제다. 40년대에는 민족혁명당이네요. 혁명당. 혁명? 하면 사회주의 계열 가능성도 있는데 혁명당 조선민족 전선 조선민족 전선에서 이동 안 하는데 여기서 조선 독립동맹 이동한데 해서 저쪽 지청천이 독립동맹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한국 광복군이고 이동 안 했을 때는 독립동맹 이동 안한 거는 한국 광복군 이것도 합쳤네 광복군하고 조선 독립동맹하고 나중에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북한 정권을 했다 이거 봐라. 혁명이죠, 혁명. 얘네도 광복군이죠. 조선 민족 전선, 통일 전선 전술 뭐 이런 말 많이 쓰니까 이렇게 이거 다 연결해갖고 관련 없는 거 하면 틀려버려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싹다 외워야 되니까. 항일 전선 통합하여 단일 정당 형성했다. 민족주의 단체와 사회주의 단체 연합했다. 이거 혁명당은 처음에는 되세요? 요거 보세요. 신한독립당, 의열당, 조선혁명당, 조선독립당 네 개니까 플러스 하나 하면 답이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이거는 민족혁명당은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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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합쳤다 이렇게 딱 외워지니까 따로따로 단체마다 따로따로 정리해야 돼요. 최대규가 통일전당이고 의열당이 정권을 장악하려다 분열되고 조수왕 삼진주의 나왔죠. 지청천 장군 민족계열이 탈퇴했네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 독립당이 임시정부를 지지할 때, 뭐, 삼민주의 강령 채체했지만, 신한독립당, 민족독립당, 한국혁명당 했을 때, 한국독립당,
이때는 독립을 중심으로 하니까 민족주의 계열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탈퇴를 해버렸잖아, 그죠? 그러면서 북한 광복운동단체 연합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선혁명당으로 해갖고 이게 북한 정권 수립되고 얘네는 따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흐름과 차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만 정리된 걸또 다음에 주는데 일단 미리 여러 번 봐둬야 된다는 거죠.